네, 반갑습니다. 열펌킴 어만드립니다. 가르마 펌을 원하세요. 그래서 아쿠아프루트네이로 1차적으로 샴푸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발이 굉장히 건강한데 이렇게 딱 달라붙는 모발이에요. 그래서 저는 피카에 있는 C1 강곱슬용이거든요. pH 9.5짜리에다가 아쿠아프루트네이 새 펌프를 넣어서 전체적으로 도포할 거예요. 자, 이렇게 네. 그냥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C1 강곱슬 펌제용으로, 예. 네, pH 9.5짜리예요. 그냥 젖어 있는 모발 상태에서 계속해서 도포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다시 한번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열처리 10분 한 후에 저는 다시 C1에다가, 그러니까 pH 9.5죠. C1에다가 케라틴 파워 한 펌프하고 케라틴 핫 오일, 네, 한 펌프를 넣어서 믹스했어요. 이거, 자, 이 상태에서 자 가볍게 바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가볍게 이렇게 앞전에 발랐던 화면제를 걷어내주세요. 그리고 재도포하는 거예요. 자, 네, 건강해요. 네, 건강하니까 부담이 없어요.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걷어내주시고요. 신선한 환원제를 pH 9.5짜리로, 저는 강곱슬용 펌제거든요. 네, 여기다 파워하고 오일을 넣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반짝반짝하면서 굉장히 좋아요. 네, 이렇게 하고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가르마, 남자 가르마 펌을 할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렇게 딱 가르는 것보다요, 이 부분은 에지 펌처럼 이렇게 나오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은 앞에서 한번 와인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원장님들이 하시기가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자, 지금 17mm거든요. 17mm로 가볍게, 예, 뿌리 한번 살려주시고요. 자, 19mm예요. 19mm 수분 한번 건조해주시고요. 쫙 넣으신 다음에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앞머리 부분은 살짝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좌측을 먼저 할게요. 좌측에서 가르마 펌, 자,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17mm로, 네. 자, 봉이 길어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저희가 이 슬라이스를 짧게 잡을 일은 없어요. 그래서 자, 17mm를 가지고 한번 뿌리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 45도. 하나, 둘, 셋. 살짝. 됐죠?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글러브가 하늘을 보면서 5초. 네. 이렇게 해서 쫙 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mm입니다. 그대로. 자,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자, 그대로 넣으세요. 우리 고객님은 그 웨이브가 강한 것보다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대요. 그래서 제가 19mm로 와인딩 들어갑니다. 자, 첫 뜸이 없이 그냥 쭉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벌써 건조가 다 됐어요. 네, 남자 머리는요 굉장히 쉽습니다. 자, 피카는 그 이 봉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쉬워요. 자, 이 부분은 굳이 저는 뿌리 안 살려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에 다 잡으셔가지고요. 자, 다 잡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냥 와인딩. 투블럭이니까 어때요? 금방 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수분이 건조가 됐습니다. 자,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판넬.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자, 해서 네, 났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판넬이죠. 자, 네 번째 판넬 수분 한번. 자, 이 부분은 어때요? 그렇게 뽀글뽀글 안 해도 돼요. 예, 이 부분은 자연스러우면 되거든요. 예, 여기 너무 뽀글거리면 고객님 다음에 우리 샵에 안 와요.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시작하겠습니다. 네, 피카는 봉이 기니까 네,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 자, 19mm. 네, 이 부분은 제 생각에 굳이 그렇게 뿌리 안 살려도 돼요. 네. 자. 너무 재밌죠? 네. 피카의 이 아이롱이 장점이 기르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어요. 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해볼까요? 길게 뜨세요. 자, 원장님들 그냥 길게 뜨셔가지고요.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요? 그냥 잘 뒤에는 그렇게 뽀글뽀글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우리 고객님 이게 착 달라붙는 모발이라 그냥 볼륨만 있으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됐죠? 자, 됐습니다. 요 정도에서, 자, 옆 사이드만 이제 여기 조금씩만 남았어요. 이거 굳이 뭐 필요 있겠어요? 여기는,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 부분을 너무 웨이브 주면 우리가 대두가 돼요. 소두가 돼야 되는데. 작게. 두상을 예쁘게 우리가 앞뒤 짱구를 만들어줘야지 옆뒤 짱구를 만들어. 옆 좌우로 해서 이렇게 짱구 만들어오면 납작해져요. 자, 이렇게 하고, 예. 전부 와인딩이 다 된 거예요. 자, 볼까요? 이쪽에도 하나 있네요. 와인딩 금방 끝나요. 네, 10분 안에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 부분은 자 해서 이렇게 해서 남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 네, 이쪽에도 좌측 우측에도 하나 둘 셋 네 개 좌측에 하나 둘 네, 뒤에 백파트 너무 쉽죠? 이렇게 해서 남자 가르마펌 완성했습니다. 굉장히 편안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자연스럽죠? 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예쁜 사진 올려드릴게요. Yonahoo에 수분 조절한 다음에 댄디펌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네. 자, 우리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키도 있고 그래서 굳이 여기에 이렇게 뿌리를 살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속성 아이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17mm예요. 17mm로 와인딩 하겠습니다. 자, 하나 했어요. 자, 보시면 네. 자, 17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그냥 길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두 개째 와인딩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19mm로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수분 한번 건조하시고요. 자, 댄디펌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면서, 네. 자연스럽게 하시면 되겠죠? 자, 세 개 했어요.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뜸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됐습니다. 백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골든 포인트. 자, 이 부분도 피카는 봉이 길어요. 그래서 17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네, 속성 아이롱 바로 그냥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하나, 둘, 셋. 됐죠? 여기서 조금만 더. 자, 17mm입니다. 자. 피카는 봉이 기니까. 자, 수분 건조해 주시고. 봉이 기니까 그냥 길게 길게 슬라이스를 길게 길게 떠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와인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17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19mm로 이 부분에는 그냥 시컬펌만 하면 되겠죠? 네. 자, 네. 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자, 우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17mm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17mm로 예, 이 부분은 그렇게 강하게 안 놔도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가볍게 C컬 정도만 되겠죠. 네, 자, 우리가 남자 펌을 하시면서 소우드를 만들어야 돼요. 데드를 만드시면 안 돼요. 소우드로, 데드도 소우드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는 죽여주시고요. 앞뒤 짱구를 해주셔야 돼요. 좌우 짱구로 하시면 납작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앞뒤 짱구로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와인딩이 필요 없습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입니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17mm로 먼저 와인딩을 하겠습니다. 자, 남자 아이롱은 굉장히 쉽게 예,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피카의 아이롱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19mm로 가볍게 C컬만 하시면 되겠죠. 네. 자, 여기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아이롱 그냥 다 끝났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운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네, 저 위에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중화하고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지금 타월로 수분 건조만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엄청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미친년화 후에 깨끗이 물로 세척한 후에 나왔습니다. 물로 깨끗하게 보시면 어때요? 결이 매끈하죠? 네, 연화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뭔지 깊은 연화가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수분 조절하고 피카의 롱 아이롱 한번 머만들이 사용하는 피카의 롱 아이롱, 롱이 이렇게 아이롱이 길어요. 네, 이렇게 깁니다. 짜잔. 네, 이걸로 한번 와인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수분 조절 하신 다음에 피카의 롱 아이롱으로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 짧은 아이롱이 아니고 롱 아이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제가 지금 할 이 머리에 디자인할 거는 17mm 하고 롱 아이롱 19mm예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수분 조절 하시고 나서요. 자, 슬라이스를 길게 떠주세요. 네, 그러면 굉장히 스피드하면서 탄력 있는 컬도 없고 네,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연화한 후에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수분과 열과 환원제와의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벌써 우리가 조금은 짧은 와이롱으로 말았을 때, 와인딩 했을 때 환원제가 날아가고 또 수분이 건조된다면 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컬을 얻기가 힘들겠죠. 그러나 피카의 이 롱 아이롱을 활용하셔서 네,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하시면 네, 빠르게
아이롱도 끝나고 내가 원하는 컬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빗을 아이롱에도 딱 붙이세요. 지금 현재 17mm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이 벌써 다 들어갔어요.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이제 완전 건조하면 되겠죠? 벌써 이렇게 빨라요. 네. 자, 또 볼까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17mm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옆에는 제가 그냥 다운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쁘게 멋있게 와인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mm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17mm로 와인딩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은 앞쪽에 페이스라인 쪽에는 제가 피카의 롱 아이롱을 가지고 19mm를 가지고 한번 와인딩 해볼게요. 자,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너무너무 쉽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 네, 일단 17mm로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 길게 슬라이스 잡으시고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 자, 네 이렇게 해서 하나 디자인 했어요. 네, 굉장히 빠르고 쉽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mm로 와인딩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자, 길게 뜨세요. 길게 뜨셔가지고요. 19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네. 피카의 롱 아이롱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네, 남자들 같은 경우에 남자 고객님들 펌하기에는 굉장히 빠르고 쉽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리신 대로 이렇게 환원제와 수분과 열의 싸움이겠죠. 지금부터 와인딩 들어가는 거는요. 내가 얼마큼 빠르게 스피드하게 와인딩 할 수 있느냐. 네, 거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또한 자, 이렇게 열판에 닿았을 때 모발이 열판에 닿았을 때 빨리 건조가 돼야 돼요. 네, 자, 빨리 건조가 돼야 내가 원하는 만큼의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 네, 이렇게 길게 뜨신 다음에 저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19mm 롱, 와우, 길죠? 네, 이렇게 잡으시고요. 네, 자연스럽게.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운펌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편하게 하십시오. 네. 이렇게 자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도 마찬가지로 슬라이스를 길게 짧게 말고 길게 뜨세요. 한 판넬로 그냥 쭉 잡아서 이렇게 길게 그러면 금방 끝나요. 네, 벌써 남자 아이롱 지금 아이롱 펌 다 했거든요. 와인딩 네, 굉장히 쉽게 네, 10분 안에 그냥 와인딩이 끝났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하고 중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중화 후에 단백질 샴푸로 깨끗이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예, 이렇게 해서 또 마무리할 거예요.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